오늘은 쿠드롱 선수의 챔피언십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 PBA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우승을 결정지은 매치입니다. 당구박사 무료 앱과 유료 앱 모두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앱을 이용해서 배치를 놓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구박사 앱을 실행합니다. 프로샷 선택하고요. PBA 위닝샷 선택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PBA 챔피언십 위닝샷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배치가 최근에 쿠드롱 선수가 우승한 배치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 쿠드롱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요. 참 대단하죠? 사실 이번 배치는 너무 쉬운 배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위닝 포인트만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이 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배치보다 바로 전 배치를 잘 쳤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섰는데요. 쿠드롱 선수의 이번 경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모든 배치를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고, 이번 배치는 쉽지만 초보자분들은 빨간 공이 흰 공을 때리는 키스를 낼 수도 있는 배치입니다. 하단 당점으로 끌어쳐서 득점하려고 하면 두께가 얇아지면서 자칫하면 키스를 낼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뻔한 키스일 수 있지만 게임 치다 보면 이런 뻔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쿠드롱 선수처럼 중단 당점으로 두껍게 쳐서 키스를 제거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어중간한 두께로 키스를 빼다가는 테이블 가운데쯤에서 내 공과 빨간 공이 만나는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배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쿠드롱 선수의 2억짜리 우승 배치였습니다. 당구박사 무료 버전 설치하시고요. 당구장에서 연습해 보세요. 재밌는 당구 공부가 될 것입니다.